그거는 좋아해요? 빙수? 아, 전 빙수를, 근데 올해는 많이 안 먹었어요. 올해는 많이 안 먹었고, 그때 왜 박별 씨랑 먹었던 망고 빙수 있잖아요. 네. 하나 시켜서 3분의 1 먹고 둘이 아무것도 못 먹었고. 근데 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. 저도 맛있었어요.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. 그니까. 빙수 되게 내가 간만에, 사줬어. 내가, 네가 사줬는데, 간만에 되게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빙수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, 사실 저는 팥을 좋아해서 팥 들어간 거 많이 먹는데, 팥 들어간 빙수 먹으면, 당연히 팥빙수니까, 여기 뭐지? 먹먹하잖아요, 목이. 칼칼하죠? 칼칼하고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시원하자고 먹은 건데. 꼭 그거 먹으면, 텁텁하지, 맞아. 물을 다시 먹든지 음료수를 먹든지 해야 맞아요. 되는데, 그거는 딱 맛있던데? 내가 대만에선 결국엔, 저도 못 망고 빙수 먹어봤어. 안 먹어봤지만, 대만보다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빙수 안 좋아하는데 그때 무슨 연어 이런 걸 먹었어갖고 입이 너무 텁텁한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래갖고 먹어야겠어서 먹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찬걸잘안 좋아하는 하더라고요. 막 얼음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뭐더 빙수도 제돈 주고 사 먹은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. 몇년 전이었어요 그때. 그몇년 만에. 아무튼 근데 그날은 나도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긴 맛있더라. 근데 그게 얼음 자체가 되게 맛있던데요? 아, 맞아요. 그게 얼음이 되게 잘 나오는 거. 전 눈꽃 빙수는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게 금방 눈꽃빙수예요? 녹아서.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요? 그거보다, 눈꽃 빙수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이렇게 면처럼 막 이렇게 갈려서 나오던데. 그리고 금방 녹아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우유 얼음인가? 근데 좀 너무 거칠지도 모래 않고. 맞아요. 모래 같았어요. 설빙에서 제가 먹었거든요. 근데 망고 치즈 빙수 이런 거 먹었는데 아이고. 그냥 딱 적당할 때 갑자기 치즈도 나오고, 적당할 때 과일도 나오고. 맞아요. 그래서 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너무 달아서 그런지, 한 4명 정도 있으면 맛있게 맞아. 한 그릇 먹을 것 같은데, 둘은 못 먹겠더라고요, 진짜 너무 힘들어서. 많더라. 밥 먹고 후식으로 먹어. 그건 진짜 맞아. 식사용이던데? 식사용이라면 둘이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아, 양이 진짜 많아갖고. 디저트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박별 씨도 그렇고. 그런 것 둘이 같아. 한참 밥 먹으면, 단 거 할 때는 있는데, 약간, 본격적으로는 못 먹는 것 같아요, 생각해보니까. 그걸로 식사를 하면 했지. 그쵸. 그런 군것질로. 과자, 막, 빵, 이런 우리가 걸 많이 사다 놓고. 줄었어요. 옛날엔 진짜 많이 먹었는데.